공격으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변선처럼 진짜 초반에 극단적인 작전까지 선지자지 선수예요. 네, 예, 예. 한동욱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팍팍팍 치고 빠지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뚫고 펀치를 날려갖고 정신없이 만드는 선수라면 변형태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로프에 몰아놓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 펀치를 날리는. 네, 이런 뭐 차이가 또 있거든요. 네, 내일 네,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 늦가프 오늘 지금 두 명 다 넣습니다. 한 명은 특히 잠재적인 적수라고 할 수 있는 CJ 넣었어요. 박지수마저 CJ의 변형이 안 되지만 결승전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혁 선수의 진영이에요. 녹색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지수 선수의 진영 파란색이에요. 오늘 르카프 팀은 3명째 좀 출전하고 있는데 앞에 2명 다 졌어요. 5영 그렇죠. 정 2약수였습니다. 어쨌든 그 뭐 프로리그에 전념한 만큼 확실히 연습을 많이 못했을 경우에 바로 경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지수 선수도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르카포즈 팀의 그 단점이기도 했던 테란 진영을 박지수 선수가 또 많이 메꿔주고 앞으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해주게 하거든요. 박지수 네. 선수가 네, 내일 바로 경기가 있는 MBC게임 이어라 이재호 선수는 조용우 선수에게 뭐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고 자 내일 어떤 경기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래도 박지수라도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내일 경기 임해야지 다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재호 선수는 내일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기는데 그 이재호 선수는 그 원래 그 아주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뭐 이런 쪽보다는 이상하게 이재호 선수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가 좀 네, 딱 그 상대를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그 선수다 보니까 좀 뭐,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주술을 건다 그래야 될까요? 네. 주술사 테란 같은 이상해요. 그 이 듀얼 토너먼트에서 그 중계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의 그 손에 뭐 모종삽 같은 거를 이렇게 쥐어주는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도 했습니다만 참 그 이재호 선수와 경기하는 선수들은 이상하게 좀 넋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조용원 상대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정찰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지수 선수의 정찰병이에요. 아래쪽으로 가네요. 네, 참 그 앞서서 한덕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변혁태 선수도 항상 이 두 선수들의 얘기를 하면서 화려한 어떤 그 공격력 이런 부분에 또 비중을 많이 두고 또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경쟁도 될 거예요.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좀 그렇죠. 예, 가능하죠. 그리고 데뷔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로얄로도 할 수 있어요. 따라와 뭐 그러네요. 박지수 선수가 네, 일단 박지수 선수가 그냥 바로 6시 쪽을 찍었는데 없었어요. 아 그리고 변형치 선수는 12시 정도 제대로 갔습니다. 위치 파악했어요. 이제 서로 상대편의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네, 예, 예. 여건덕형이기 때문에 사실 2시 테란은 12시 테란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12시, 2시의 관계에서는 예전에 그냥 국민매인 로스템플도 그랬습니다만 야, 특히 여건덕인 리버스템플이라면 서로 간의 그 앞마당, 그 입구 쪽 앞바위 더욱더 거세죠. 러시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예, 섹시하고 강한 테란 변형태라는 응원도고 자, 남성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특히 태태전 진짜 경기 내용 그렇게 풀어갑니다. 스타일 좋아요 변형태. 자, 팩토리 타이밍까지 왔어요. 앞선 경기에서는 뭐 같은 맵, 같은 종족전이었는데 빌드가 원팩 위에 나눴습니다만 이번엔 어떨지 12시와 2시 경기입니다. 뭐 일반적인 로스템플에서는 2시가 이제 12시보다 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서로 다 스탑보다 짓는 모습이었죠. 지금 예, 특히나 여건도 형일 때는 더더욱 그냥 뭐 그 12시 지역 테라는 앞마당에서 예, 몇 센치만 더 나오면은 예, 그 이 네. 상대방 언덕 지역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투스타였나요? 하나 네. 더 있나요? 스타보다는 더 짓는군요. 근데 지금 현재 빌드는 박지수 선수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팩 원스타 포트를 쓴다고 했을 때 투스타가 훨씬 좋거든요. 바로 찌르고 있어 지금 여기 일단 벙커. 이건 대응 정말 좋네요. 예.
물론 예. 클로킹이 변수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승으로 본다면 아 투스타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박주선 선수는 병력부터 뽑고 있어요. 레이스 다 들어갔습니다. 두 개. 그리고 예, 이 물론 뭐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 뭐 하고 이제 대응을 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어떤 오.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완성된 벙커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네. 아무튼 배럭 네.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난한 출발을 보였을 때 얘기지 이렇게 초반에 만약 입과 뚫려버린다거나 휘둘리게 되면 투스타가 의미가 없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200대로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버텨냅니다. 입구 쪽에서 예, 예. 철저한 방어가 필요해요. 머리니 3기나 되기 때문에 레이스 1기로 지금 예, 공격하면 안 되고 레이스가 2기가 된다면은 가가지고 1.4를 해줘서 그렇죠. 머리니 네. 잡아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 레이스가 사실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가서 상대 의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클로킹인데 클로킹의 의도를 알아야 지금 빨리 아카데미를 지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은 또 예, 그 머린들 자체를 제압해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슬아슬하니 야, 이거 베럭스 깨지는 거 아니야 싶은 요런 그림에서 머린들이 베럭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준 것도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클로킹을 확인했으니까 아카데미를 짓게 된다면 슈타 레이스의 위력을 여전히 발휘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상대편 클로킹 레이스 준비하는 모습 이제 봤을 겁니다. 어느 정도 감 잡았겠죠 박지수. 네. 클로킹 레이스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은 지금 박지수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또 레이스 하나 더 추가됐어요. 레이스 내기. 예. 아 클로킹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일단 수비는 돼야겠죠. 나온 병력은 빼면 되고. 자 미끼 하나 던져주고 주력 편대로 도망갑니다. 야 방금 전에 예, 파괴당한 레이스가 5킬이었거든요. 아 물론 그 아까 이제 머리들 잡은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아 그러네요. 네. 자, 아무튼 스탑보드 두 개를 들면서 박지 선수 최소 수비가 됐고 한번 찔러봤어요. 네. 아무래도 이 클로킹으로 잠시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상대 투스타 레이스 상대로 원스타 레이스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변혁규 선수는 아머리를 올리면서 골리앗을 생산하려는 거죠. 네. 요거는 참 좋네요. 자, 지대공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단 공대공에 신경 썼으니까요. 예, 도망가야죠. 예. 컴셋이 완성됐는데? 예. 아, 근데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아, 저 레이스. 자, 노출 되면 한 기도 못 잡았어요. 지금은 스캔 뿌리고서. 아 뒤통수하고 계속 숫자가 줍니다. 예, 예, 저건 이제 꾸준히 컨트롤 해주면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거의 다 잡았어요. 예, 클로킹 레이스로 지금 효과를 지금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오히려 레이스 수는 이렇게 되면 변형태보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1일치 않고 다 모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발빠르죠 앞마다 확장이라든가 사실 투스타 레이스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다 지금 탱크도 빠르기 때문에 이곳을 돌파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리고 수리한 레이스로 아 변형태 역시 또 테란대 테란전 또 공격과 수비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진짜 예 그러면서 예, 소수의 레이스로 가가지고 컴셋이 완성된 걸 보고도 두 배수의 레이스를 쫓아가면서 계속 사냥을 해. 너무 떨어지나요? 조금 반응이 아쉬운데요, 박지 네, 선수. 그냥 싸우기서 피할 이유가 없어요, 변형태. 숫자가 더 네. 많아요, 변형태가.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히 변형태 선수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네, 방금 전에는 박지 선수가 예, 컴셋을 단축키 지정을 해놨는데 순간적으로 그 단축키를 못 찾았다든지 아니면은 예, 뭐 에너지가 차면은 잡아주겠어, 컴셋 쓰고 이러면서 갔다가 상대 발견했는데 네. 에너지가 약 1에서 2가 모자랐다든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거기에다가 원팩 아, 그 원스타 포트로 투스타 포트 레이스를 제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팩 원스타의 장점은 탱크 추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상대를 역으로 조일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네요. 그 뭐 네, 소각된 벌처들이 막 엄청난 스피드로 확 달려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자전거라도 차고 들어가듯 지금 정면이 열렸어요. 네, 탱크가 없다면 이거 못 맞거든요. 네, 그 여건덕이고 정면이 열렸고 레이스도 맞습니다. 아, 앞마당 그러면, 자체도 가져가기 네. 힘들고. 그것도 아, 변형태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시간 안 끌죠. 레이스 다 떨구고 아, 바로 실제. 야, 변형태 그리고 한동우 시종 일관 공격 수비할 때는 확실한 수비. 제가 대단한 점 괜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오늘 그 참가한 르카프 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연습량이 그 평소만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준 몇 분은 있었습니다. 조현수 선수, 와, 초반에 그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 그리고 좋은 전략에 약간 흔들하는 듯 했습니다만, 야, 그, 이, 뭐랄까, 그, 태태전은 지금 우리 격이 다르거든? 네. 우리 이렇게 급이 다르거든? 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흔들면 그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거셉입니다. 네. 아, 태태전 선수, 확실히 그 클로킹 레이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네, 이번 경기 정말 태란전 잘하네요. 네.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스타일이 있으면 공격을 가한 쪽은 박지수였는데, 지즈 친 건 또 역시 박지수였고, 그때 그것도 10분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럭키펀치 같은 거 한 방 맞고 휘청휘청 했습니다만, 반격, 카운터볼로 한 번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시 변혁태 페이스. 또, 네, 링에다가 몰아넣고 계속 자기가 직진간 주먹 날리는 태전기 스타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아, 오늘, 세 명의 선수가 스타리그에 출전했습니다만은 박지수, 오영정, 이학주. 내일 프로리그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연습량의 배분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아무튼, 루카프, 오늘 스타리그 전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변혁태 기분 좋게 박지수를 잡아내면서 자신의 태란전 능력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